우와. 우와. 오, 이거. 와, 멋있죠? 마치 진짜 세트 구성처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와 작은 박스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1966년 드라마 배트맨, 뭐 거의 네, 실사판 최초의 배트맨이라고 보여지는 고친구들 두 채, 그리고 배트모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사실 이 친구들은 네, 이미 언박싱은 다 했고 얘네가 주는 아닙니다. 오늘의 주역은 얘입니다. 얘 언박싱인데 아 제가 지난번에 트랜스포머 프라이먼 블랙아웃 열다가 부상을 좀 당했어요. 약속이 있어서 예, 저희 뮤지엄에 놀러 오셨던 한 분과 또 즉석에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시러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화성시 시골에서 피규어 카페 작게 운영하고 있는 자바미가 김미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미가님 피덜토 유튜버세요. 네, 두 편 올리셨나요? 그만둔 지가 2년 반이 되었죠. 소장을 예전에 이거를 조금 하셨나요? 아니면은 이거 처음 보시나요? 아, 소장을 했었어요. 이게 또 구하기 힘든 또 제품들이기도 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단종돼서 어차피 나오진 않지만요. 그때 좀 싸게 딴 사람한테 팔았잖아. 나한테 안 팔고. 예, 그리고 팔, 예, 그렇죠. 저는 기억을 안 해 그거를. 저 이거 두 개. 예. 이게 이제 핫토이 정식 제품은 아니고 재즈 INC? ZAZZINC 그분이 제가 예전에 그 저스티스 리그 배트모빌을 뭐 빌려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다음 작품이고 일단은 오늘 사실 이게 주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친구들은 뭐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보여드리면 박스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 클래식하게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물은 이미 제가 전시를 해놔서 그냥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뭐 이런 스프레이나 수각 같은 뭐 기본 루즈 구성들은 있고 제가 봤을 때 조금 특이한 건 보시면은 이런 손 루즈 구성 외에는 무전 송신기 같은 거 그리고 뭐 배트랑 요렇게 이 파츠 두 개 추가로 그리고 요런 거 폭탄 요런 것들 수갑 구성 그다음에 또 역시나 무전기와 배트랑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 이 박스를 재활용을 하셨어요. 요렇게 그 우리 옛날에 인형의 집처럼 요렇게 재활용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디오라마들을 구성을 조금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1966년 배트모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뭐 배트맨이라고 뭐 봐도 되고 코믹스 외에는 그렇죠. 실사화는 처음이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200만 원대 200만 원대 그리고 이제 95 배트윙 그건 이제 300만 원대 제가? 내부로 네. 우와 이런 식으로 우와 이 시그널이 굉장히 좀 촌스럽네요. 박쥐 느낌이. 예전에 아마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흑백으로 해서. 네. 재즈 INC 디오라마스라고 써있죠. 네. 디오라마 전문 저기 업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번 뭐? 엎어서 손에 안에 박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진짜 이렇게 둘이 사니까 너무 편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는 뭐 네, 그냥 경고나 네, 네,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들 위쪽에 이렇게 실물 자동차 이렇게 보여주기 있고요. 예. 자, 볶아야 되네. 살짝. 와. 와, 이거 와, 멋있죠. 확실히 이분도 점점 발전해요. 네, 그 퀄리티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고정되고 있는 테이프들은 이제 제거를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리모컨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스티로폼, LED가 있는 모양인데? 없어요. 리모컨이 보이질 않아서. 아니네, 베이스 버전이라고 써있네. 자, 제가 뭐, 일단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직 버전을 해서 불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전시할 때 불 안 켜잖아요. 안 켜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불 들어오는 거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게 문제죠. 네. 자, 일단 그러면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어때요? 잘 빠지지 않았습니까? 매끄럽게. 네네네. 심플한 구성, 뭐, 디자인이긴 하지만 잘 빠진 것 같고요. 이런 바퀴들은 당연히 움직이는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 타이어에 이 공기 넣는 주입구. 이런 디테일. 자, 여기가 뒷모습입니다. 여기에 뭐 약간 혹시 낙하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파라슈트 네.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TP6597이라고 네, 이렇게 또 번호판도 들어가 있고요.
뒤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어디까지 열어볼까요? 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모바일 크라임 컴퓨터라고 써 있습니다. 버튼들 빼서 보여드리면 버튼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작동은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네. 조금 네 이 그릴 앞에 그릴들 진짜 너무 예쁩니다. 부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맞아요. 네. 남자의 또 심장을 또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릴이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앞에 윈도우를 빼겠습니다. 네. 움직이나요, 핸들? 혹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 고정되어 있고요. 네네네. 바퀴 자체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게 되어는 있습니다. 보시면 배터리 프로젝터라고 써 있고 스타트 네. 버튼이라고 써 있고 네. 호밍 리시버 스쿠프 뭐 이런 것들 이게 땡기면 여기 위에서 뭔가 뭐 경고 알람이 울리거나 이런 기믹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소화기도 달려 있는 거 아 너무 아기자기합니다. 소화기 네. 저 수석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단순하기는 합니다만은 디텍트 어 스쿠프라고 써 있고 네, 10시가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다 스태츠고 대시보드 열리지는 않고요. 근데 저런 데 보니까 이런 기어봉도 하나 더 보이고 뭔가 이런 디테일한 뭐 이 내부 모습을 그렇죠. 사실 오픈카기 때문에 더 묘사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이거 방탄 문짝이야 이 새끼들아 뭐 그런 느낌이고 엑셀 브레이크가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왼쪽 살짝 보입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시죠? 세 개 확인했습니다. 자, 뭐 크게 여기서 추가되는 것들은 없습니다. 요 지금 요 바람개비, 요거 프로펠러, 요거랑 뒤에 레, 요거 안테나, 네. 요거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요 두 채에 배트맨과 로빈 한번 태워볼까요? 아, 그럴까요? 근데 이거 좀 특이하네요. 왜요? 의자가 좌식 구조 스케일 비율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딱 네. 들어갑니다 지금. 다리가 생각보다 좀 롱다리네 얘는. 약간 무릎을 조금은 구부려줘야 들어가네. 와 너무 좋은데? 자 배트맨 태웠습니다. 운전석에 배트맨 태웠고 우와 네 로빈도 마치 진짜 세트 구성처럼 네,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이 재즈 INC 이분이 이 핫토이를 구성 좀 염두해서 이렇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조수석 보시면 이렇게 아 멋있죠. 와 정면 멋있네. 정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야 멋있어요. 로빈을 태우고 출동하고 있는 네 뭐 탐정 느낌의 배트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 태워놓으니까 네. 피규어들이 살아나요. 윈윈이죠. 네, 네. 비이클도 사실 요 혼자 있을 때 조금 그랬는데 얘들을 태움으로써 존재감이 좀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태워놓고 전시해놓으면 또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네. 아 큰 맘 먹고 질렀는데 대체가 없고 진짜 매니악한 비이클임에도 내준 거에 대해서 특히 핫토이 피규어들을 넣을 수 있게 사실 이렇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저는 뭐 만족은 하고 탈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나 6분의 1 스케일을 태우는 거에 대한 로망 있거든요. 뭐 텀블러를 시작으로 사실 이렇게 배트모빌들을 풀세트 6종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5종인데 제가 그 아캄 나이트 배트모빌까지 모았어요. 태우지 못하는 스태츄로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9호 배트모빌까지 오면은 예, 제 일단은 그 컬렉션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실제로 네, 이 지금 배트모빌 진짜 멋있거든요.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예쁘게 전시를 해놓을 테니까 자바시티엔 없습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같이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또 제품도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저는 그래도 이거 저희 가게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 역시나 다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